학교 현장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10명씩 한조로 나눠 각 조별로 정한 주제에 맞춰 문제의 심각성, 원인, 대체까지 학생들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안했습니다. 최근 추세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서 교내에 생기는 빈 교실들을 학생들의 여가 및 학업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도 학교 내 소통에서부터 학교 폭력, 민주적 학교 문화, 공간 혁신 등 다양했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상황극까지 연출해가며 교육감을 비롯해 듣는 이의 공감을 유도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하실 때 가장 두려운 곳이 무엇일까요? 맞죠, 보복이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인 경우에는 저 교장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만 체육복 좀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 체육복 입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어,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한 시간가량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김석준 교육감은 주제별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같이 지켜나가는 이런 생활협약 운동이 학교 안에서 이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법을 모색해보고 또 제안한 안건을 현장에 반영시켜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